제가 쳐본 슈베르트 피아노 곡 중에서 아마 가장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. 이 광량제 환상곡은 슈베르트 자신도 너무 어려워서 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도 남겼고, 그만큼 테크닉적으로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얼마나 이 슈베르트가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곡을 작곡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굉장히 구조적으로 진보적으로 썼고 4악장으로 되었지만 악장 간 쉬는 거 없이 한 번에 연결해서 쉬는 거의 첫 번째 곡인 것 같아요. 그리고 2악장은 그 유명한 방랑자라는 가곡, 슈베르트 가곡의 주제를 따와서 작곡을 했는데, 굉장히 이 곡 또한 약간 외로움, 행복을 찾는 뭐 이런 그 가사의 내용인데, 슈베르트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1악장에서 처음 사용한 그 주제 리듬 가지고 2악장 그리고 4악장도 물론 이 조그만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큰 아트, 그 하나의 큰 예술을 그리고 소나타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정말 경이롭다고 생각을 해요.